OSEN 장진리 기자 신승훈이 결혼에 대한 속내를 전했다. 신승훈은 26일 방송된 SBS 미운우리 새끼에 출연해 결혼 선언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해 어머니들의 맹공격을 받았다. 신승훈은 2년 만에 예능에 나온 거다. 저 좀 잘 부탁드린다고 미우새 어머니들 앞에서 쩔쩔 밉고 김건모 어머니는 요즘 뭐 했느냐고 질문했다. 신승훈은 2년 동안 우리 신인 로시를 제작했다고 말했고 박수홍 어머니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거냐고 몰아세우며 결혼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고 말해 신승훈을 당황케 했다. 이어 박수홍 어머니는 우리 아들보다 미운 새끼라고 말해 신승훈을 폭소케 했다. 사진 SBS 방송 캡처 장진리 기자.